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우리가 챌린지 사이트를 몇 개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챌린지라는 것은 이제 CTF 여러분들이 끼인 대회 공부를 할때 많이 참고하고 있는 사이트들이죠. 물론 요 챌린지 사이트들은 뭐한 수천 개, 뭐 수백 개, 뭐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요 동영상에서는 모두 다 소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소개하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모았던 그런 챌린지 사이트들을 한번 목록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웹패킹 쪽 챌린지는 전통적으로 웹패킹.kr 사이트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 사이트들을 많이 하고 있죠. 물론 요 챌린지라는 거하고 이게 해킹 대회 준비를 할 때하고 모의해킹하고는 조금 갭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일 큰 차이는 이 챌린지 같은 거는 답이 어딘가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모의해킹이라는 것은 답이 없죠. 그 취약점이 존재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라는 것도 다 동일하게 나올 수는 없죠. 그게 이제 큰갭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이 해킹 대회 챌린지나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은 모의해킹 때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빨리 익힐 수 있고 재밌게 익힐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웹패킹.kr 사이트 요거 여러분들이 하나씩 푸시면은 될것 같고요. 요것도 이제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상당히 수준 높고 어렵습니다. 점수가 높은 것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많이 도전을 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커스쿨 쪽에서 나온 뭐 FTZ. 요것도 정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해킹. 제가 공부할 때 사용하고 있는 가상 머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제 사이트를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사이트가 이제 닫혀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FTZ 뭐 가상 머신, 로컬 서버 구축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축을 직접 하시고 난 뒤에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푸시면은 됩니다. 요거를 좀 선택하는 이유는 요거는 이제 책이 나와 있어요. 요거를 운영하셨던 분이 이제 책을 나왔는데 요거입니다. 문제풀이로 배우는 시스템 해킹 테크닉이 바로 FTZ의 그런 단계별 시스템 해킹 챌린지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나온 지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 환경이 레드햇 환경 현재 9점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대에서 하는 것들하고는 좀갭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 해킹, BOF 공격이나 기본적인 포맷 스트링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 경험을 할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챌린지입니다. 이것도 많이 공부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공부하고 난 뒤에 그 파이썬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가, 특히 이미지 같은 거 처리하는 것들 방식에 대해서 이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처음에 저도 좀 어려웠던, 지금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다한 번씩 풀어보고 이제 몇 번씩 이렇게 학생들하고 했던 그런 사이트인데, 이 파이썬 챌린지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이미지의 안에 들어가 있는 답들을 꺼내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 처리 같은 거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 알고리즘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이썬을 공부하고 난 뒤에 수들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충분히 익히고 싶다면은 요 파이썬 챌린지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킹 대회를 이렇게 할 때도 이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코딩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통계 나온 거 보면 해커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파이썬입니다. 여러분들이 파이썬들을 좀 많이 익히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스 쪽에서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챌린지들 나와요. 재밌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렌식 쪽 관련된 그런 챌린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챌린지들도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챌린지하고 앤서하는 부분들, 지금 현재 2017년도까지 이게 답변이나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요 크리스마스, 요 크리스마스에 맞춰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좀 이렇게 시나리오라고 할까요? 이렇게 뭔가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셉에 맞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서 답변을 다시는 그런 챌린지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챌린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거는 굉장히 제가 좀 많이 추천하고 있는 챌린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제 모의해킹과 관련된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론 허브, 예, 그 취약한 허브증 사이트인 거고요. 요거는 자신이 만든 그런 취약한 사이트의 이미지들을 여기다가 올리고 그 안에다가 플래그들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플래그들을 이제 풀게 되는 건데, 요 플래그들을 풀기 위해서는 뭐 웹패킹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시스템 해킹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시나리오를 펼쳐야만 풀수 있는 그런 데가 있고요. 간단한 그런 웹패킹을 통해서만이 또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이제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로컬에서 하나씩 하나씩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 이것이 모의해킹하고 거의 다 일치하는 그러한 챌린지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일부러 취약한 서버로 구성을 해가지고 풀게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갭 차이는 좀 갭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플래그들을 꺼내오는 그런 것들을 하시면은 그거를 이제 해결하시면은 모의해킹할 때도 어떤 내부적인 모의해킹 시스템 해킹이나 그런 데할때큰 도움이 되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료 사이트들이 요즘 외국에서도 많이 좀 오픈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펜테스트 랩이나 아니면 기타 이제 그런 사이트들인데 요거는 이제 그 돈을 내고 펜테스트 프로 버전을 돈을 내고 여러분들이 그쪽 서버에 접근을 하셔가지고 정기적으로 문제들이 제시가 돼요. 그것들을 이제 푸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해봤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좀 하다가 좀 말았거든요. 발만 좀 살짝 들였다고 해야 하는가요? 예, 그래서 해봤는데 문제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것들도 한번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풀이 같은 경우에도 미리 이렇게 좀 하시고 남겨놓으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의해킹 할 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 요즘 많이 또 외국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챌린지만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챌린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한 100개 넘는 것 같은데 하지만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푸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챌린지들을 풀 때도 어떤 키 값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테크닉적인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의도인지 어떤 것들을 공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예,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풀면은 되게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었던 그런 문제 풀이들을 또 보고서로 한번 라이트업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그 기록을 해두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보고서 작성이나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의해킹 실무할 때도 참고가 되는 하나의 큰 여러분들만의 참고서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